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 태어났다는 날입니다. 동시에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등록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10명 이상이 아마 등록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은 연일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한국 해역에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전국이 아주 급하게 5월 9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 40%, 안철수 후보 37%, 그리고 홍준표 후보 7%, 심상정, 유승민 후보 각 3%, 아직 태도를 정하지 않는 사람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 부동층 또는 무응답층이 낮아졌습니다. 10%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여론 구도가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한 보름 동안 급상승하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피크까지 도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주말을 거치면 그것이 그 가부를 또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0대 37대 7 삼강 구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강 구도에 3등 하는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선거판의 결정적 주도권을 쥔 사람은 오히려 이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첫째, 이 7%의 지지율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7%가 변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7%의 이 지지율이 5월 9일에 다가가면서 떨어져서 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로 갈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90석 이상의 한때 여당이었던 이 한국당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지율이 7%로 끝났다. 그리고 집권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후에 홍준표 씨의 지도력이나 이 한국당의 권위나 이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국회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나가지고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7%의 지지율이 20여일 만에 30% 40% 되는 경우는 이렇게 큰 나라에서는 매우 유례가 없는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홍준표 후보로는 최선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대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누구와도 손을 잡지 않고 혼자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선거는 또 그렇게 약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정체하든지 37%에서 조금 떨어지고, 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10%를 넘어서 15%까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의 표를 합치지 않으면은 문재인 씨의 집권이 확실하다가 이럴 때는 아마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에게 연대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연대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의 연대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지역구도 타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호남에서도 상당하고 경상도 특히 경북 TK 지방, 경북 대구 지방, 흔히 TK 지방이라고 하는 데서도 상당합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지원을 받는다면은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상도, 호남, 경상도, 전라도 오랫동안 한국 대통령 선거 구도의 양대 축이었고 격렬한 지역 감정의 원인이기도 했던 이 구도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즉 경상도, 전라도에서 많은 표를 다 같이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상 1967년 이후 처음입니다. 1967년에 당시에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인 윤보선 후보를 1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때 거의 지역 골고루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50년 만에 비로소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지역 구도가 타파되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일종의 선거 연대를 해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당선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국회를 운영하는 데서도 두 세력, 즉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협치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교적 안철수, 만약 그때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라면은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안정적 의석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합쳐서, 두 당이 합치면은 130여석 됩니다만, 물론 과반수에서 10여석 모자랍니다. 그것은 또 바른정당의 협조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일종의 반문 연대 구도가 만들어져서 40석 정도의 국민의당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국회를 협치로 끌고 갈수 있는 구조가 선거 과정에서 미리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안철수, 홍준표 연대가 이루어지면은 우선 안철수 기존 지지 세력에서는 이것은 소위 탄핵 사태를 책임져야 될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고 홍준표 후보 또한 중도와 왜 손을 잡느냐? 이른바 선명보수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내 혼자 힘으로는 당선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경우가 우리 선거에서 몇번 있었습니다. 첫째, 1997년 이른바 DJP 연합이라고 하는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사상적으로 의심을 많이 받았던 김대중 씨가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었던 당시 자민련의 김종필, 즉, 5.16 주최 세력, 김대중 씨 쪽에서 보면 쿠데타 세력이죠. 그 김종필 씨와 손을 잡고 이른바 DJP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명분은 내각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이회창 씨와의 대결에서
30만 표, 32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1.5% 차이로 이긴 겁니다. 1.5% 포인트 차이로. 물론 이인재 씨 당시에 신한국당의 이인재 후보가 탈당을 해서 독자 출마하는 바람에 그분이 19%를 가져갔습니다. 그 도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00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이 2002년 11월 10일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있을 때 여의도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로 찾아가서 이회창 후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불과 한달 남짓 투표를 남겨놓고 있을 때인데 그때 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1위를 독주하고 2위는 정몽준 후보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비슷비슷했습니다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15%에서 17% 포인트 차이로 이회창 씨가 독주하고 있어서 다음 대통령은 거의 틀림없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회창 후보를 만나니까 아주 여유만만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답도 아주 명쾌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장엽 선생을 풀어주고 당시에 조금 행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대북 현금 지원은 끊는다. 국방비는 늘린다. 남북 기본 합의서로 돌아가겠다. 6.15 선언에 문제가 많다. 불법 폭력 시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아주 이 보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혹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말은 아주 짧고 약간 싸늘했습니다. 그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이쪽으로 올 의향이 있다면, 물론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후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정몽준 씨를 안아야 한다는 건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회창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보름 뒤에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의 극적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그 순간부터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근접했지만 결국 5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결국 연대에 실패해서 졌습니다. 연대에 실패해서 졌습니다. 여기서 흔히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뭐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이런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은 교육감 선거에서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때 이른바 진보 진영의 광로현 후보는 단일화가 됐습니다. 진보 진영은 이른바 진보 진영은 광로현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 측은 한 서너 사람이 나눠졌는데 아무리 단일화를 시도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이원희 후보가 2등을 했습니다. 33.22%로 2등을 했습니다. 1위 후보와 1% 차이였습니다. 3등한 김명숙 후보는 12.18%. 남승희 후보는 11.82%. 그러니까 후보가 받은 표를 합치면 60%가 넘는데 갈라짐으로 34.34%를 얻은 광로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얼마나 이 정체성의 확립이라든지 이 국민 교육 또는 미래 세대 교육에 중요한지는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분열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가 39% 득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39%였습니다.
2등은 보수 문용진 30.65%, 3등은 역시 보수로 봐야 될 고승덕 후보 24.25%였습니다. 이 보수 후보 두 사람 표를 합치면 51%쯤 됩니다. 그런데 합쳐지질 못했습니다. 서로 비난을 또는 비방을 강화하고 이 보수 세력도 분열돼서 보수 단체도 분열돼서 서로 나눠졌습니다.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이른바 진보진영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정, 이른바 진보진영의 이재정 후보가 36.51%로 당선되고 보수 후보는 분열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도 이런 누가 연대를 할수 있느냐 하는 데서 아마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히 배운 사람들은 지조론이 강해요. 지조론.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른바 올인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타협하는 것을 굉장히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협을 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 도덕군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원래 중국 옆에 붙어 있다고 보니까 외교의 경험이 참 미숙합니다. 중국과 1대1 외교인데 이건 외교도 아니고 조공 외교니까 뭐 외교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나라가 복잡하니까 그때는 외교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교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니까 어떤 경우에 동맹을 맺고 어떤 경우에는 동맹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과도 손을 잡아야 되고 하는 데 대한 이 생각이 DNA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사건은 외교를 잘한 사람이 주도하였습니다. 즉, 신라의 삼국통일은 신라의 김춘추가,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된 김춘추가 국제정사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중국의 당과 동맹해가지고 나당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치고 그 다음에는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을 대당결전을 통해서 7년 동안 싸운 끝에 한반도에서 몰아낸 이런 위대한 외교 통일전쟁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했는데 이분이 당시의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에서는 미국과 손잡는 수밖에 없다 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그 미국이 6.25가 끝날 때 한국에서 좀 빠지려고 할때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서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의 멱살을 잡고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이 이승만의 외교, 김춘추의 외교 이걸 보면은 외교가 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도. 그래서 지금 이 선거판에서 장렬한 전사론이 유행합니다. 장렬한 전사론은 뭐냐? 주로 보수 인사들, 보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명한 보수 노선을 가는 사람이 설사 1%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찍어야 된다. 중도라고 볼수 있는 안철수 후보에 찍는 것은 이것은 배신이다.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에서는 장렬한 전사라는 게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다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는 장렬한 전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쟁과
정치가 비슷한 게 있어요. 권력을 잡는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택동이가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정치든 전쟁이든 권력을 잡는 데서는 같습니다. 다만 정치에서는 표를 통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전쟁에서는 총구를 통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날 우리 유권자들이 던지는 표는 그것은 총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총알입니다. 전쟁에서 총알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표적을. 표적을 겨냥하지 않고 그냥 하늘 보고 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보고 쏘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장렬한 전사가 아니라 지저분한 자살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러니까 표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표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적중시키는 사격을 해야지. 즉 우리의 선거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세력이 생각하고 있는 이번 선거의 목표는 다수 보수층의 생각을 제가 대신 설명한다면은 그것은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미 보수층의 다수는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반 이상이 이미 안철수 지지로 돌았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반문 단일화를 할 경우에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했을 때 놀랍게도 한 60%가 안철수가 반문 단일화의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수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유승민 씨에 대한 선호도는 아주 낮아요. 비교 안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보수 세력은 이미 이번 선거의 표적은 문재인 후보 집권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가 되었습니다만 소수 보수적 인사 또는 우파 활동가들은 그래도 우파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파 대통령을 만들려면은 홍준표 씨가 되든지 또는 유승민 씨가 당선되든지 아니면 남재준, 조원진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서는 그게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두 가지 목표 중에서 현실성이 있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이미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보수층은 그렇게 느끼고 이미 그런 여론조사에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수층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설왕설래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까 외교를 제대로 한 경험이 없다든지 또 주제학적인 경직된 통치 이데올로기를 한 600년 동안 습성화하면서 생긴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과 틀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내 생각과 다르면은 나쁘다. 즉, 다르면은 나쁘다. 이런 생각이 아주 굳어요. 회의를 해보면은, 회의를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예, 근데 사장이 이쪽으로 합시다 했을 때 상무가, 아, 그건 곤란합니다. 이러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왜 면전에서 반대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다. 인간은 모습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다, 틀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틀리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르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내하고 다른 것은 나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등등을 해서 요새 보수층 안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용어가 너무 살벌해요. 또는 아랍어가 없습니다. 아랍어라고 하면은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괜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푸념처럼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아래 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보수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다 같이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를 알아야죠. 동시에 에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점잖아야 됩니다. 미풍양속을 존중합니다. 보수는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 관습 이런 것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수인데 교양 없는 보수는 사실은 보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교양은 어디서 표현되느냐? 말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좌파와 싸우면서 동지적 관계라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소한데 그것도 이념적, 전략적 무슨 차이가 아니고 사소한 전술적 차이를 가지고 험담하고 싸우고 모함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수는 아래 위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